2014년 2월 셋째 주 베델 한인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라며 특별히 새가족을 위한 5주 과정에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새가족반을 마치시고 정식 교인이 되셔서 교회의 많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기 베델 중보기도 훈련학교 개강 예배가 2월 22일 토요일 오전 8시에 임마누엘 채플에서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2월 22일 토요일부터 4월 24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찬양 채플에서 있습니다. 제84차 베델 동상이 3월 14일 금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갈릴리 소양관에서 있으며 참가자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골수 기증 등록 행사가 2월 23일 주일 각 예배 후에 있으며 본당 앞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전에 등록하신 분은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41차 전도 폭발 훈련이 2월 25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조이 채플에서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복음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차 VIP 작정일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99일간의 복음 행진과 4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부활절까지 63일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